갤럭시 워치 6 후기 영상입니다. 저번주에 스트랩 이탈 현상 문제로 영상을 찍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ES를 맡기고 이번주 월요일에 수령하여서 약 5일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트랩 이탈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 측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저 워치 몸통 베젤들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우선 교환 처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기사님께서 워치 전체를 통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까지 교체를 한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교체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메인보드까지 교체가 된다면 저는 LTE 모델이기 때문에 eSIM까지 다시 설치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답변으로는 이제 정확히 몸통 이 베젤리스 전체 부분과 뒤에 센서 부분이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젤링 부분은 워치 몸통이기 때문에 포함되고 메인보드와 LCD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수리 후에 이제 스트랩 이탈 문제는 생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구입한 지 3주도 안 된 제품을 뜯어서 수리를 했다는 것이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기를 실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수방진 효과에 대해서도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 기기 컨디션과 100%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바일 웨어러블 시장에서 애플을 제외한 선택의 폭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국내 기업인 삼성 제품을 최대한 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삼성 제품에서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센터 방문을 뭐 최근 폴드4, 워치6와 같이 굉장히 빈번하게 다니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신뢰감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느낍니다. 뭐 미밴드라든지 중국산 웨어러블을 사용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트랩 이탈,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런 어이없는 불량이 발생하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 이익을 위해서 뭐 여러 부품이나 또 소재에서 그런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저는 이번 불량과 같은 사례로 발생되는 그런 부품 소비 그리고 고객 신뢰도 저와 같이 오히려 더 비용 로스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